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네, 반갑습니다. 자, 형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건 얼마 전에 구독자 3,000명이 드디어 돌파했어요. 그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관심 덕분에 자형 채널이 조금씩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자 이벤트를 저도 한번 소소하게 한번 해봐야겠다. 저도 유튜브 한 번씩 보는데 다들 그런 거 조금씩 하시더라고요. 5,000명 돌파, 10,000명 돌파 이벤트. 하지만 그 이런 음악 교육 채널은 사실상 보면 구독자 수가 되게 적은 것 같은데 3,000분의 이 구독자님들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되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협찬받은 것들이라든지 뭐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거를 좀 보내드리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런 걸 한번. 그리고 아울러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그 다른 악기들 컨텐츠에 비해서도 사실 베이스 관련 컨텐츠가 그 수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한 컨텐츠가 좀 많아지려면 보시는 여러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좋아요나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베이스 관련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께서 좀 힘이 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뭘 준비해 봤냐면 이번에 이벤트로 사다리 타기를 한번 해 보려고요. 빵! 경품 대잔치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동차라도 한 대씩 드려야 될 것 같지만 뭘 드릴까 생각해 보다가 제 채널이 사실 보시는 분들이 약간 초급 단계부터 제가 지금씩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초급자 분들께서 되게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우리 지판 외우시는 게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죠? 그래서 그 지판에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C, D, EF 그런 식으로 투명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네, 그거를 제가 주문했는데 네, 알리익스프레스가 사실 네, 아시다시피 너무 오래 걸려요. 지금 한 달 넘게 지금 그리고 중간에 어디서 지금 계속 연락이 끊겨가지고 배송 추적이 안 돼. 그거 언젠가 올 텐데 네, 그거 일단 하나 있고요. 노트 스티커. 네, 두 번째는 네, 멜빵을 우리가 걸 때 멜빵 이렇게 걸죠. 그죠? 여기다가 아, 멜빵이라고 안 한다. 그죠? 스트랩. 네, 스트랩을 걸면은 여기가 그 스트랩 락이라고 해가지고 던럽이라든지 뭐 그런 회사에서 나오는 찰칵 걸어주는 걸 쓰시는 게 아니라 그냥 고기에다 딱 거시는 분들. 근데 잘못하다가 한 번씩 떨어질 뻔한 적 있죠. 그런 거를 떨어지지 말라고 스트랩을 딱 건 다음에 그 위에다가 고무로 돼 있는 거를 찰칵 이렇게 끼우는 게 있어요. 유용하게 쓴 적이 있어가지고 소소하게 도움 되시겠다 싶어가지고 그것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게 두 번째 멜빵 아니 스트랩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스트랩 고정 고무 아무튼 그거 그리고 스쿨뮤직에서 얼마 전에 협찬해 주신 요 핑거 스파이더 하나씩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로또 스트링 네, 55 솔로 베이스 스테인리스 네, 아무튼 요거 5연 스트링 새거 한 세트 요것도 같이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조금 있으면 또 올라갈 것 같은데요. 요 뮤직텍이라고 하는 건데요. 클래식 뱅크라는 네,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내가 이제 악기랑 멀어지면은 이제 요게 신호를 주는 거죠. 핸드폰으로 네, 블루투스로 연결돼 있거든요. 분실이나 도난을 방지하는 그런 컨셉의 아이템인데 요게 되게 뭔가 고가의 악기들 요즘에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거 리뷰를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협찬으로 네, 두어 개 더 주셔가지고 그거 뮤직텍 두 개 드리겠습니다. 네, 클래식 뱅크라는 요 회사는요 악기 렌탈하고요 악기 이제 구입하실 때 할부 악기 보험 같은 거 드시는 것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상 그 주력 사업은 아니시지만 아무튼 요거 되게 아이디어를 잘 내셔서 음악인들에게 되게 도움되는 제품 만드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요건데요 네, 봉투라 베이스 네, 앨범입니다. 그 뮤지션스 TV라는 데 코너도 있죠. 그쵸? 제가 그 지인의 작업실을 습격해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제 근황도 얘기 들어보고 그리고 악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그리고 이제 뭐 소소한 팁 조금 이렇게 쏙쏙 빨아먹는 네, 그런 모기 같은 코너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김봉관 씨 작업실을 한번 습격했다가 요거 하나 뺏어왔습니다. 요거까지 경품으로 드릴게요. 저도 CD 제가 참여한 것도 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스턴 모스라는 팀과 JB's 재즈 빅밴드 라는 팀의 네, 앨범 발매한 게 있어요. 네, 그거를 한 장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움이라는 팀도 제가 하고 있는데 그 팀은 지금 열심히 앨범 녹음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게 다 완성되면 네, 그것도 한번 나중에 이벤트로 또 보내드리는 것도 재밌겠네요. 그죠? 대망의 일곱 번째 이벤트 경품은 네, 무료 레슨 1회권 네,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총 7개나 되는 네, 상품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네, 자용 채널 일단 구독을 하시고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네, 구독을 안 하시고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이 중년층 네, 분들께서는 그 유튜브 굳이 뭐 로그인해서 쓸 필요 있느냐라고 하시는데, 로그인을 해서 쓰시면 좋은 점이 사용하다가 이 사람 거는 내가, 그러니까 신문 이제 받는 것처럼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컨텐츠를 만들었으면 알람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게 편리하시거든요. 나중에 까먹질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괜찮다 싶은 걸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네, 3,000명 돌파 기념 축하도 해주실 겸 네, 구글 가입하셔가지고 유튜브 들어오신 다음에 자용 채널 여기 자용 채널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해주세요. 네. 페이스북 자용 베이스 만세라는 페이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유튜브는 좀 더 영상을 길게 가져갈 수 있다면, 페북은 좀 더 짧은 이야기들 그리고 뭐 다양한 소소한 팁들 같은 거를 전달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여기 밑에 제가 링크를 좀 달아놨는데요.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은 자용 베이스 만세라는 페이지가 뜰 거예요. 그 페이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 댓글에다가 원하시는 상품 댓글 달아주시고요. 채널에 대한 건의사항 아니면 응원의 메시지도 좋고요.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네, 끝으로 저 이번에 3,000명이 지났지만 뭐 앞으로도 조금씩 그 연주 활동 외에 이렇게 틈나는 시간에 좋은 팁들과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들 좀 가져와서 네,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좀 재밌게 봐주시고요. 조만간 진행할 또 시리즈로는 슬랩 때려잡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슬랩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시다, 좀 너가 가르치면 어떻게 슬랩을 가르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가지고 슬랩 한번 진행 조금 해보려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CCM 반주 때려 빵! CCM 반주는 때려잡으면 안 되겠다. CCM 반주 살리기. 네, 요런 시리즈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CCM 반주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루트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재밌게 연주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스케일을 배운다고 배웠는데 왜 이걸 써먹지 못할까? 네, 요런 고민하시는 분들께 좋은 대안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런 것들 한번 좀 기대되시는 분들께서는 자용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 알람 눌러주시고 좋아요 꽉꽉꽉꽉꽉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기 멜랑이였고요. 저는 지금까지 자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웬일로 대답해주냐? 멜랑이